안녕하십니까. 더붙다 38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수학마를 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마에 대해서 우리가 천마 들어갔다 마무리했어요. 오늘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후사위행 호지여학이요 각자위신 종벌배마이로 구나나 무호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알고 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끝내 그 업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장로계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라. 숲속에 사는 사람이거라. 누더기 옷을 걸치더라도 흡족한 사람이거라. 늘 오염으로부터 떨치고 일어나서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거라. 이렇게 그대는 마음을 다스리거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전부 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조용한 숲속에서 사는 사람이거라. 숲속에서 산다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다들 정말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건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숲속에는 모든 걸 단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의 한복판에 살더라도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분주하게 망상 속에서 걱정, 근심, 번뇌를 하지 말고 다 모두 내려놓고 살아라. 숲속에서처럼 모두 보더라도 보는 데 빠지고 듣는 데 빠지지 않고 그냥 숲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누더기 옷을 걸쳤다라고 하더라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해서 우리는 뭐 흔히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뭐 옷이나 집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불만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다라고 해도 마음은 풍요롭게 지니고 살아라. 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라라고 했는데 오염으로 벗어나서 고행을 즐기는 사람이라 했는데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자체를요 행복으로 느끼는 삶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 사실 만족이라는 건 없죠. 만족. 사실 지족할 줄 알아라는 것은 내가 처해진 여건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가 처해진 지금의 여건에 대해서 만족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지 자기가 지니고 살고 있는 그 현재의 여건을 만족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어떤 다른 것들과 어떤 비유를 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하고 얻고자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의 삶 자체에 우리는 지족을 하는
뭔가 부족한 자체에 만족을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그대는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생각을 하면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힘이 들거든요. 내려놓는다는 생각 없이 그냥 내려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열반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결국 행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악마를 했어요. 바로 마라파피야 마라파순 타와제드 왕의 딸들 셋이 와가지고 결국은 유혹을 했지만 부처님 안 넘어갔고 또 마라파피야 마라파순이 1만 8천의 군대를 데려와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아니 됐고 또 마라파피야 여동생 메가갈리가 와서 부처님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안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깨달음이 이리로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마가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뭐 흔히들 뭐 마군이다라고 하면은요 뭐 어떤 신앙단체에서는 자기네 뜻과 함께 하지 않는 다른 단체를 다 악마다 또 마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다 마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와 싸우고 있는 번뇌, 망상, 기갈, 탐진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군이에요. 뭐 우리는 뭐 쉽게 예를 들면 나라고 하는 이 밖에서 사실은 마구니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일단 대상물은 밖에서 형성이 됐겠죠. 내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된 것이 결국 나라고 하는 본성에 치고 들어와서 본성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걱정하는 고통, 번뇌 속에 빠뜨리게 하니까 결국은 이 자체를 마구니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탐진치와의 싸움, 세상에서 뭐 60만 대군하고 전쟁에 싸운 훌륭한 장수보다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자기 마음과 싸워서 이긴 장수, 이긴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마와 마군이는요, 자기 본성과 대치되고 있는 뭐 탐진치나 걱정근심 이런 걸 마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마군이를 크게 다섯 종류로 나누는데 천마라고 해서 천마는요. 하늘의 마왕인데 6개 6천 가운데 가장 꼭대기인 타와자제천왕이 결국 천마거든요. 그래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유자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6개 6천의 타와자제천왕. 그러면 실제로 6개 6천의 타와자제천이 또 왕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절에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들 해봐.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려고 하면 뭐 해달라고 빌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면. 한 달 일하면 내가 한 달 봉급을 받는 걸로 만족을 하면 뭐 빌고 쓸 일이 없잖아. 한 달 일하고 두 달치를 달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탐욕심이지 않아. 내 마음에 탐욕심이 있는 게 알고 보면 타와자제천 왕이라고 하는 마라파피아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 삶에서 뭐 평안한 삶을 위하고 명예나 권력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 아니어요. 그건 누구나 인간의 본능이지. 근데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어야지 되는데 심는 건 10개 심어놓고 100개를 거두려고 하면 그게 마군이에요. 마군이. 탐욕심이에요. 전 간혹 참 아이러니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절에 열심히 다니고 하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절에를 다니는가. 정말 자기 어떤 마음속에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 건데 탐진치를 내려놓기 위해서 다니는가 아니면 뭘 채워달라고 빌기 위해서 다니는가. 그럼 말은 불교라고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죠. 불교는 뭐예요? 부처불자에다 가르칠 교자라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불교인데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죠. 불교를 가장한 마라파피아죠. 마라파피아. 자, 두 번째가 사마인데 사마는 이제 우리 흔히들 뭐 죽음의 마라고 그래요. 죽음의 마. 근데 우리는 뭐 사실은
죽고 싶다고 해도 죽을 수도 없고요. 또한 살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어요. 살고 싶은 사람이 돌아가시는가 하면 정말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기회만 되면 여권을 갖는 사람이 또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저 혼자 나름대로 결론이지만 인유생사 제유천이다. 핑계지 하나에 뭐 죽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죽겠어요. 근데 정말 애절하게 죽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는 척만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됐든 뭐 죽음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삶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도 마치 우리는 천년이나 뭐 만년을 살 것처럼 결국 쌓고 모으고 또한 누구나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오래 살것 같이 쌓고 모으고 이렇게 살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땐 전부 다 내려놓고 가는데 죽을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언제까지 살줄 알고 계속 쌓고 모으느라고 걱정근심 번뇌만 만들어 놓다가 그 걱정근심을 못 버리고 결국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고통을 받다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쌓고 모으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군이라고 그래요. 죽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는 거 아니죠. 자기 자식까지. 2대, 3대까지 다 챙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게다 사마다. 세 번째, 이제 번뇌만인데, 번뇌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뭐, 안이비 설신, 즉, 눈기, 코효, 몸뜻의 육근이 색성냥 미촉법, 즉,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 현상, 이런 육경들을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66이 36번뇌라고 그러죠. 이 36번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과거, 현재, 미래나 아니면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이런 세 가지로 부딪히니까 36 곱하기 3하면 3, 3은 9, 3, 6, 18에서 108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시 나아가면 8만 4천 번뇌를 일으키는데 부처님의 법문이 몇 가지 법문이에요? 84,000 법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왜 84,000 법문이 생겼을까요? 84,000 번뇌가 있기 때문에 84,000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84,000 법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읽고 써서 내가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경전을 통해서 배워서 내 스스로 번뇌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오온마요. 오온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나 물질인 색수상행식이라고 그러죠. 색. 색은 물질이에요.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이잖아요. 수. 좋네? 나쁘네? 크다? 작다? 느끼는 거. 감수작용이에요. 저걸 어떻게? 사? 말어? 버려? 뭐. 이게 뭐예요? 상상작용.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작용이라고 그래요. 그 행동을 하고 났을 때, 또 못했을 때내 마음의 의식작용을 시계작용이라고.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 물질의 작용이고요. 수상행식은 정신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온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육신은 색에 해당이 되고요. 정신은 수상행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색수상행식도 냉정히 보면 우리의 몸도 다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생각이라 하는 것은 뭐 순식간에 생겼다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일어나고 없어지면 생멸작용이라고 그래요. 생멸. 그래서 생사가 없다. 생각이나 없어지는 것이나 사실 끄집어내보려고 하면 없어요. 근데 없는 것 같지만 또 마음속에 잔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 본래의 모습은 공한데 어떤 인연에 부딪혀서 의해서 형성이 됐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뇌하는 건 전부 뭐예요? 그 인연에 의해서 순간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생겨요. 여러분들 번갯불이 있어요? 본 사람은 있다 그래요. 근데 번갯불을 안본 사람은 몰라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또 없잖아요. 번개를 안 치면 그렇게 인연에 따라서 왔다 가는 거.
본래는 공했는데 인연에 의해서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는 것. 이게 공과 색이 변모하는데 근본은 변하니까 공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기도 해요. 풍경 소리가 어떻게 돼요? 바람이랑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풍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논할 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이 자체가 우리는 중도에 도라라고 해요. 그래서 온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각자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혀는 혀대로, 몸은 몸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데 싶은 대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내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눈 보고 너 지나가다 더러운 거 보지 마,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한 소리 듣지 마 한다고 이게 안 들어요? 안 봐요? 지나가는데 냄새가 나는데 안 맡아? 이거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착각을 해요. 하물며 자기 육신에 가지고 다니는 눈, 귀, 코, 혀, 몸, 뜻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지니고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지니지 않은 남의 것을 쉽게 얘기하면 남편이나 아내, 자식 전부 남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해가지고 번뇌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남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내 것을 고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너의 눈, 귀, 코, 몸, 뜻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눈, 귀, 코, 몸, 뜻을 고쳐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나를 내 뜻대로 하는 게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랑이 늦게 들어온다, 일찍 들어오게 고치지 말고 차라리 늦게 들어온 걸 이해하는 쪽으로 나를 고치는 게 낫고 애가 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해를 하는 쪽으로 고치면 세상이 다 조용해져요. 그래서 수행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비는 거 다 남을 갖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빌잖아. 남편 이렇게 해주세요.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거 빌지 말고요. 돈 못 버는 거 이해하고 시험 떨어지는 거 이해하고 남편 잘 되지 않는 거 이해하도록 나를 고치는 거 이게 수행이에요. 너를 고치는 게 수행이 아니야. 그게 기도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를 그걸 고치는 게 수행이라. 그리고 본래 있는 게 없어요. 다 공이야.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상태로 나 자신을 만들 수 있을 때 어느 무엇도 있음 있는 대로 없음 없는 대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게 수행이에요. 다음 이제 다섯째 수마다. 수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면 숫자를 쓰잖아요. 잠자는 것을 우리는 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잠자는 마다라고 해서 뭐 자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것들을 우리 말하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뭐 일주문 지나서 사천왕문 지나서 불임문 지나서 사천왕문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법고 뭐 범종 종각 뭐 있는데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사물 가운데 목어라는 게 있어요. 목어. 여러분들 목어를 잘 보면 대부분들이 잘 모르세요. 무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얘기. 하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관심하냐면요. 자기 다섯 개 손가락 가운데서 지금도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긴 손가락이 어느 것이냐 물어보면 80%가 틀려요. 봐야지 알아. 자기가 수십 년 가지고 다니는 손가락도 어느 게 두 번째로 기냐 하는 거 물어보면요. 보지 않으면 80% 틀려. 뭘까? 뭘까? 이런데. 절에 가면 종각 옆에 아니면 같이 있는 데 있고 약간 옆으로 떨어뜨려 놓은 데 있어요. 목어라는 게 있어요. 목어. 근데 목어가 이렇게 배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침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치고 저녁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치는데 목어가 몸뚱이는 물고기인데요. 머리는 용이란 말이에요. 용.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음에 가면. 머리는 용이야. 그래서 용뿔도 이렇게 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물고기는 중생을 뜻하고 머리의 용은 부처를 뜻해요. 그래서 중생의 몸을 버리고 용이 되지 않은 뜻으로 그걸 치는데
물에서 사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물고기를 거기다 갖다 놨냐? 물고기는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잔다 그래요. 그래서 24시간 마음의 눈을 감지 말아라. 의식을 놓지 말아라.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뜻에서 목을 갖다 놓고 눈뜬 물고기 모양을 해놨는데 바로 그게 수마예요. 뭐눈 뜨고 다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눈 뜨고 있는 건 아니야. 잔다라고 해서 또눈 감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있어도 지혜로움이 끊이지 않은 건눈 뜨고 있는 것이고요. 눈을 뜨고 있어도 지혜로움이 없으면 그건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수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이 깨어 있지 않은 마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게으른 부자도 없고 또 부지런한 거지도 없다 그러죠. 대체적으로 게으른 거지가 동냥을 못하면 세상 인심만 다스려요. 부지런했던 거지가 예를 들어서 동냥을 못하면요, 자기 게으름을 탓해요. 게으른 거지는 게으름을 탓하지 않아요. 세상 인심만 탓해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 뭐가 잘못되면요, 그걸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근원으로 삼아서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하죠. 뭐 걸음 문제나 햇빛 문제나 뭐 이런 걸잘 다져서 하는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계절 탓만 하고 태풍 탓만 하고 옛날에 연장 탓만 한다 그랬지, 연장.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팔자 탓만 해요. 팔자 탓만. 행복을 만들어 가는 법은 모르고 팔자 탓만 해요. 팔자가 아무리 나빠도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팔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불행하게 살수 있어요. 전부 자신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지. 또한 대부분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나 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잠이 많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깨우치신 금옥헌 스님 계셨죠. 과거에 보월선사 제자이셨는데 참선 수행 시에 졸고 있는 한 수자에게 야단을 치죠. 이 사람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는 짓지 않고 졸고 있으면 농사가 제대로 될 것이며,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오는 것도 모르고 졸고 있으면 장사는 제대로 되겠느냐? 수행하는 사람이 졸고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죽게 되면 자기 싫어도 원 없이 평생을 자야 하는 걸, 그새를 그렇게 못 참아서 맨날 졸고 있는가 하시면서 졸음과 수마에 대한 그런 질책을 하신 일이 있었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밀려닥치는 이런 애욕의 변화를 퇴치를 하면 저절로 맑고 깨끗한 지혜가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마구니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와 괴로움을 겪고 살지만, 시다르타 제자는 끝내 이것을 능히 이겨서 세존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때에 부처님이 수악마를 하게 됐는데, 불전을 통해 가지고 마구니와의 부처님의 대화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면은요,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홀로 빈 곳에 들어가 생각에 잠겨 이미 나라와 재벌을 버렸으니 이제 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자, 이게 다 마구니였어요. 이게 부처님이 실제로 마구니가 와가지고 나를 고통을 준게 아니라 바로 이게 마구니였단 말이에요. 자,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 얻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번뇌가 얼마나 많았을 거냐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구한다 하면서 어찌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필경 얻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마구니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물었어요. 자, 여기에서 태자가
이미 나는 큰 재리를 얻었으니 뜻이 족하고 또 뜻이 없다. 마구니를 무너뜨려서 세욕에 집착하지 않고 또 홀로 명상에 잠겨서 선에 묘한 약을 먹는다. 이로 말미암아서 수선을 떨며 사람의 접근함이 없다. 라고 하니까 마왕이 또 묻죠. 코 탐하여 내가 아는 열반의 길은 독선 무위의 낙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지 않냐. 자, 본인이 알고 있는, 마왕이 알고 있는 독선 무위라고 그랬어요. 혼자 편안하고 혼자 마음만 열면 되지 왜 사람을 가르치지 않냐. 이럴 때 태자는 마의 지배를 받음이 없이 와서 피안에 이르는 길을 물으면 내가 올바른 대답으로 그에게 열반을 얻게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왕이 너 혼자만 편안하면 되지 그걸 왜 중생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요. 그럼 부처님은 얼마나 많은 중생을 구제하셨냐.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스님, 중생 구제를 많이 하셔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 구제를 많이 하셔야죠. 그럼 내가 물어요. 그럼 부처님은 중생 구제를 얼마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부처님은 수도 없이 많이 했죠. 부처님은 단 한 분도 중생 구제를 못 하셨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양반이 미쳤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생구제는 부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했어요. 부처님은 단지 깨달음을 얻는 방법만을 설파를 해주셨지 깨달아서 구제를 하는 건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마의 지배를 받음이 없이 와서 피 안에 이른 길을 물으면 내가 올바른 대답으로 그에게 열반을 얻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러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여 보살님이시여 저를 이끌어 주소 이런단 말이죠. 부처님은 이끌어 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이끌어 가지도 못해 이끌리지도 않아. 부처님은 단지 깨닫는 법만 얘기했지 그 법을 가지고 깨닫고 안 깨닫고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단 한 분도 중생구제를 못 하신 분이시다. 중생구제는 각자 스스로 가는 것이다. 단지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내가 구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피안에 이르는 길을 물으면 여기에서도 태자는 피안에, 즉 피안이란 깨달음의 전덕을 말하는데 피안에 이르는 길을 물으면 당신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피안에 이르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쳐준다라고 했듯이 우리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그냥 맹신적으로 잘되게 해달라고 빌고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부처님께 빌고 매달리는 불교를 봉행하는 그러한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안타까울 뿐이다. 또한 그렇게 시키는 분들도 참 같이 똑같이 어처구니가 안타까울 뿐이다. 자, 부처님이 마구니하고 싸운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었다. 그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깨달음 얻는 법을 배워서 중생들도 이왕이면은 깨달음 얻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부처님의 임무는 다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타르타 태자가 마라파피아스의 왕을 쫓으니 모진 비바람과 어둠과 안개가 깨끗이 거치고 다시 평온한 날이 되었다. 이제 비로소 욕계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태자는 성도를 위한 깊은 선정에 잠길 수 있었는데 이제 선정에 들기 시작해요. 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매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외선 내정이다라고 했어요. 외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육경의 자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 육경의 바로 색성량 미촉법의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여유할 수 있는 것,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외선이에요. 그럼 내정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아니비설신의 육근의 작용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외선 내정이라고 해서 선정은 가부좌를 틀고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는 게 선정이 아니라 몸뚱이를 움직여도 되고 결국은 마음을 움직여도 돼요.
다 움직여도 되는데 결국 육근육경에 끄달려서 내가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번뇌망상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선정이다라고 해요. 바로 그 선정을 우리는 달리 중도에 두다, 본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본성이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끌려다니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색이 있는데 분명히 공하다 그래. 왜 그럴까요? 이 색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공이. 자,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봐. 여러분도 건물도 보잖아. 산도 보잖아. 책도 보잖아. 저 건물을 내가 나도 저런 집으로 사야 되는데 하고 끌려가면 우리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냥 보고도 뭐요? 나의 여건을 알았어. 내 집 아닌데. 그냥 아, 집 멋있다. 이러고 넘어가면 고통을 안 받잖아.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기만 하지만은 보이긴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는 거. 자,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봐요. 들려요. 하지만 끌려가지 않는 그 자체를 우리는 공하다 그러고 아, 저런 집 나는 언제나 살까? 그 끌려다니면서 집에 가서 싸우고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왜 난 저런 집뿐이 어? 저런 집에서 못 사냐고 싸우면 그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는 건 보고 집착에 빠지는 게 끌려가는 거고 안 끌려가는 건 바로 뭐예요? 보기는 보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색이지만 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지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텅텅 비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끌려다니질 않을 뿐이지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태자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 흔히들 여러분들 봐요. 대부분 참선하는 사람이 가부좌 들어서 무상무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가르쳐요. 그럼 무상무념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이렇게 돼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상무념이 돼서 있으면 이걸 공한 줄 알아요. 이건 공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사불이에요, 사불.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몸뚱이 가둬놨죠? 마음도 가둬놓는 거죠? 이거는 부처를 목매달아 죽이는 거라 그래요. 선인들은. 몸도 편안하게 두고, 마음도 편안하게 두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게 두고, 모든 걸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아무 데나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걸 선정이라 그러는 거지. 가부좌 들고 몸뚱이 묶어놓고 마음도 그냥 무상무념으로 묶어놓고 무슨 생각나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야 되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잡념이 생기 이거는 부처를 목매달아 죽이는 거라라고 했어요. 자, 이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으셨느냐. 생각하는 바가 확립이 되어 누실이었고 육신은 가볍고 흥분함이 없었다. 통일된 마음은 욕망에서 떠나 있었고 착하지 아니한 일에서 떠나 있었으며 거칠고 가는 생각은 있었으나 그것을 멀리 떠난 기쁨에서 초선을 성취하고 다음에 거칠고 미세한 영각이 그쳐 없어진 까닭에 속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거기에서 생긴 즐거움으로 이선을 성취하였고 그리고 마음에는 기쁨에 물들지 않는 까닭에 생각하는 것이 평화롭고 올바르기에 육신의 안락을 얻은 삼선을 성취하였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모두 버린 마당에 시비를 멸하고 사선을 성취했다. 우리는 선을 사선이라고 해요. 사선. 자, 초선은 어떤 게 초선이에요? 가부좌 들고 앉는 자체를 초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별의별 망상이 다 생기죠. 이게 초선이에요. 한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꼭 진흙탕물이 비 올 때 흔들렸다가 시간 지나면 가만히 두면 진흙이 가라앉은 맑아지듯이 바로 이선에서는 바로 어떤 증세가 나와요? 잠잠해져요. 잠잠해지니까 이제 잡념이 다 없어졌네? 하고 삼선에서는 잡념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희열이 생겨요. 이제 됐어. 사선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없애는 게 사선이에요. 요게 우리가 사선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아무 생각도 모양도 모습도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사선이다라고 하지만 흔히들 그거를 깨친 걸로 잘못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뭐예요? 인연의 이치를 배워야 돼. 인연의 이치를.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배워야 돼요. 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걸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참선을 한다라고 해도 생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나요.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
집에서 오만 가지를 다 겪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남편이 욕을 하든 웃든 화를 내든 밥 달라고 소리를 치든 술 먹고 와서 난리를 치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사선성치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싫어하거나 기분 좋은 소리를 한다고 좋아하거나 이러면 선이 아니에요. 절에 가서 가부좌 들고 앉았을 때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조용히 있을 수 있죠. 그걸 깨달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신랑이 와서 욕하고 자식들이 욕, 응? 떼쓰고 아우성치 그러면 그걸로 인해 속상함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건 뭐예요? 헛선이에요. 헛선. 절에 가서 헛선하고 온 거예요. 괜히 절구통처럼 앉아서 시간만 뺏기고 돈만 뺏기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 여건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바로 태자의 이러한 성취는 오직 이변을 초월한 중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변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욕망을 버리고 모든 쾌락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 선과 악, 유와 무, 부처와 중생을 다 버리는 거. 뭐 부처라고 해서 좋아하고 중생이 돼서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역량. 이거를 갖다가 바로 중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선성취하고 바로 사선성취한다 해서 부처님이 고락을 떠나버리고 이변을 결국은 떠나버리고 중도의 도를 얻기 시작하는데 요 깨달음의 부분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잡장들 하시고요. 약인 수백세 태불정진 불여생일이라니 멸력행정진이니라나 무미타.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정진하지 않으면 단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만 못하리라. 비록 100년 동안이나 불신, 나그니신, 신들을 섬기고 죄를 받들어 지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 불법승 사암보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느니만 못하나니 100년 동안 지은 죄의 복락보다 한 번 듣는 법문의 공덕이 더 크다는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 지혜를 깨쳐서 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더 붓다 38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